매치. 아, 북미 서버는 없죠. 뭐 인터페이스가 저장이 안돼 있어. 네, 아, 그건 알바 아니고요. 이제 시작하시죠. 네, 지금 신진영. 윤현주 선수의 우승을 막기 위해 네, 스칼렛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나 죄송합니다. 빨리 좀 가시죠. 변현우 선수도 지금 예, 한시 방향에 네 변현우 선수 아, 패닉이다. 지금 옵저버가 패닉을 먹어서 말을 안 듣네요. 아 그래도 아 오랜만에 또 이제 저희 대회에서 이제 대각이 나왔어요. 아, 처음인 거 아닌가요? 이거 거의 예, 처음인데. 항상 예, 항상 이렇게 가로세로만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가로만 나왔었죠? 가로만. 세로도 나왔던 적이 있었나요? 아, 그건 저 잘, 새로운 거 예. 있었던 것 같은데 대강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대각은 예, 이번이 처음인데 어, 기대됩니다. 또 저그가 변현우 선수가 이제 연승 주자이기 때문에 뭐 근데 뭐 연승한다고 메리트는 있는 건 아니라서 그렇죠. 그래도 외국 선수가 이기면 그래도 뭔가 좀 이게 이슈가 되잖아요. 그렇죠. 저번에 그 저번 달 샤우트크래프트에서 변현우 선수의 연승을 스칼렛 선수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네, 그렇죠. 저지했거든요. 심지어 예, 스칼렛 선수가 한번 끊었던 적도 있고 저번 달이었죠. 게다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최 측에서 스칼렛 선수를 뽑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이제 4연승이기 때문에 이게 최대한 변현우 선수에게 까다로운 선수를 네. 붙여줘야 좋은 경기력 그리고 이제 연승이 끊기는 그런 재미난 상황도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스칼렛 선수가 이번 경기에 주자로 나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채팅창에 제저 은퇴 안 했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는데, 전 그냥 은퇴가 맞고, 저는 뭐 기사하고 뭐 그런 거 별로 띄울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도, 예, 그냥 은퇴 맞죠? 일리 있죠. 이게 양준희 선수의 은퇴를 논하기에는 저희 입이 좀 아까운 관계로 예, 저도 뭐 그렇게 막, 이제 아, 예, 그런 식으로 뭐 기사 같은 것도 뭐 나오질 않길 바라서 그냥 막 조용히 그냥. 근데 저 같은 선수들 굉장히 많아요.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뭐 은퇴 예. 기사 저도 안 띄었습니다. 저는 근데 뭐지 그 액슘 해체 때문에 이제 저는 공식적으로 좀 남겼고 뭐 그렇죠. 그렇게 많은 선수들이 은퇴한다고 은퇴 기사를 남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뭐 강초원 선수도 그랬고 그렇죠. 예. 저도 그냥 조용히 예. 그렇죠. 세 번째 지금 세 번째 부하장 씌워주고 있고 스칼렛 선수 왜 좋아하죠? 아 이게 2분 딜레이가 참 좋네. 자나라 오픈 시즌이 생각나는 줄 아, 나 진짜. 아 아직 죄송합니다. UI 아 죄송합니다. 아 이게 세팅 저희가 한 아니 시간 근데 생산창 보이나요 그거? 네 보입니다. 아 지금 보이는데 무인교 해설께서 재원아 똑바로 아 인교 형 슈퍼 일치 미안아 들어왔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한 시간 전부터 이게 세팅을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아 이게 정말 이거 어 점막 원래 보통 이렇게 바로 안 설치 바로 안 하거든요. 네, 보통 이렇게 끊기기 때문에 안 에 하는데 잘 아, 막아냈죠? 그리고 보통은 그 라바 생성을 먼저 하는 편인데 이것도 굉장히 보통 이게 성공한 왜냐면은 스칼렛 편이죠. 선수는 그세 번째, 네 번째 여왕을 늦게 짓고 세 번째 부하장을 빠르게 가져가고 있기 아, 때문에 이제 이 부하장을 먼저 네. 에 그렇죠. 이게 뭔가 스칼렛 길을 좀 선수만의 해서 스칼렛 아 선수만 하는 건 아닌데 스칼렛 선수는 그렇죠. 항상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식의 플레이는 많이 나오는 플레이가 아니라서 제가 짚어드렸던 부분이고 지금 여왕을 굉장히 많이 찍네요. 네, 이제부터는 이제 세 번째 부하장과 드론이 다 찼기 때문에 일벌레가 다 찼기 때문에 이제 여왕을 많이 찍어줘야지 수비를 할수 있죠. 네, 그리고 변현우 선수는 똑같은 빅토르는 빌드 하고 있죠. 네, 설명드릴 그 겁도 없죠 필요 이제는 없이 뭐. 예, 아까랑 똑같은 빌드. 여러분 사신 다음에 두 번째 사령부를 보고 이게 두 개의 병영과 빠른 군수 공장에 올라가면은 그냥 안 봐도 이 빌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 빌드도 굉장히 일반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스칼렛 선수는 이제 대군주를 네, 펼쳐줍니다. 대군주, 오, 아, 이거 아깝네요. 큰 실수인데요. 지금 생산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군주를 5개나 찍었어요. 네. 이게 미리 찍어둔 거 아닙니까? 저거 잡히기 전에? 이거 잡힐 거 알고 찍은 거 같은데? 예, 네, 그런 알고 거 같아요. 찍어도 이게 5마리를 바로 찍을 필요는 없죠. 이게 빨리 찍어야 됩니다, 이제. 이제 네, 유닛이 우선 안 맞겠습니다. 타이밍이거든요. 네, 이제는 이제 양쪽 멀티에 일벌레가 다 찼기 때문에 모든 라바를 저글링으로 몰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맞죠. 일단 변환 선수는 맞죠 여기. 네, 이제 이 움직임 파악하면 아마 이제 링 더 찍어주고 저거링 더 찍어주고. 지금 이렇게 깊숙해 들어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변환 선수 굉장한 자신감으로. 아 이거 다행이기 때문에. 역시 이거 제가 의료선 잡히는 거 크거든요. 아 이거 네. 아 그럼 이거 여왕이 빼요. 글쎄요 이게 저글링이랑 의료선은 한부 하나 분량을 바꿔주는 게 이게 어느 쪽의 이득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게 의료선 잡힌 쪽이 손해 같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테란 입장에서는 지금 세 번째 사령부도 없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스컬렛 선수 굉장히 좋아요. 지금 게다가 대각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변현우 선수는 아까와는 다르게 탱크를 만들지 않고 아까보다 빠른 세 번째 사령부. 헐 브리지정 보인다. 브리지정은 뭐 봐도 되지 않나요? 아 UI가 굉장히 고전적이네요. 이렇게 그렇죠. 강력한 일침을 해주시는 분들 좋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일부러 근데 그 맹독층 등지가 살짝 늦기 때문에 위험해요. 지금 여왕 숫자가 좀 줄었거든요. 아니 여왕이 이렇게 많은 걸 여왕이 이렇게 많은 걸 봤을 때 오! 안 터졌어요. 방금 위험했어요. 이렇게 무리 아니죠 이렇게 되면은. 또 그러면은 네 지금 저거 좋죠. 의료선은 의료선 살려야 되는데 계속 하나씩 끊기는 모습. 저 지뢰만 제거해 준다면 완벽합니다 스칼렛. 글쎄요 이게 자꾸 의료선이랑 그 저글링을 바꿔주는데 이 테라는 가스거든요. 지금 스칼렛 선수 자원도 굉장히 많이 남고 있고 투자예요. 근데 지금 점막이 점막 제거해 주는 건 좋네요. 지금 테란 기지 쪽으로 점막이 펼쳐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 스칼렛 선수 하면 점막 아닙니까? 네, 이 부분은 좀 좋은 부분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업은 똑같고요. 네, 업그레이드 똑같고 네, 의료선이 모이지 않는다는 점이 지금 저그한테 살짝 웃어주는 부분이고. 네, 일단 스칼렛 선수는 다음 그 테크가 안 보이는 게 일단 뭐 스파이어도 올리지 않고 그렇다고 뭐 네, 이제 여왕 위주로 막아주면서 아마 이제 추가 테크를 올라갈 것 같아요. 네. 빨리 미리 올려두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일단 오버로드가 대군주가 또 막혀서 다시 다섯 마리를 찍어주는 모습이고요. 딱 사소한 실수가 조금씩 나오는데 좀 이런 부분만 이 정도는 뭐 상관없는 정도죠. 아까 공격 왔을 때나 이렇게 막혔으면 위험할 수도 있는데 이 정도 살짝 그냥 봐줄 만한 실수죠. 네. 네 두런 일벌레 11마리 19마리 많이 찍어주고 있고 변환의 선수는 세 개의 병영을 더 늘려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이제 올려주네요. 공지탑. 오, 다시 압박을 가는데 여기서 드론이 좀 끊기면 좀 아프거든요. 우와, 이거를 그냥 또 싸우나요? 아, 이거 근데 여왕이. 예. 네, 이건 좀 싸우는 거는 조금 굉장히 너무 과도한 자신감이죠. 네, 팔이 깁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다시 전망을 끊어주는 모습. 아, 스캔도 딱 정말 깔끔하게. 전막 제거를 깨끗하게 잘 태워요. 이거 뭐 전막 제거 반인가요? 네 별동대죠. 네 저런 식으로 일단 동지탑 올려주는 모습이고요. 네 이게 보통 이게 여기서 선수들의 성향이 갈립니다. 이게 이렇게 본진에 추가의 부하장을 늘려주는 모습도 있고요. 다른 선수들 특히 박용호 선수 같은 경우는 세 번째 멀티에 부하장을 올려줌으로써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유닛을 배치할 수 있고요. 그렇죠. 자원이 이제 쌓이면 부하장 이제 멀티에 있는 부하장으로는 이제 감당이 안 되거든요. 자원 소모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저글링 위주로 생산하기 때문에 자원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전 개인적으로 저 부하장을 세 번째 멀티나 네 번째 멀티에 하나씩 더 주어주는 게 좋은 게 이게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멀티지 않습니까? 아 그래도 그렇죠. 이게 부하장이 하나 더 있으면은 이게 계속 일꾼 그 자원 채취한 데는 무리가 없기 때문에 저도 네. 그래서 저글을 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이게 뭐 선수들 성향 차이죠. 뭐 부하장 안 날라가면 막 다 똑같은 건 매한가지기 때문에 아니면 그냥 그냥 되는 대로 그냥 그렇죠. 자기 화면에 있을 때 그냥 짓는 걸 수도 있어요. 뭐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변현우 선수 네. 지금 공격력 세 번째 업그레이드를 까먹는 실수를 했고요. 여기서 같이 찍을 수도 있어요. 한 그거에서 오! 오 지금 아니 봐야 됩니다 여기서. 않았네요. 네, 지금 잘 봐야 됩니다 여기서. 네. 스칼렛 선수 위험해요 지금. 지금 인구수 20이나 차이 나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잘 싸우지 못하면 막을 수 없거든요.
잘 막았는데 인구수 차이가 꽤 나네요. 아 이거 아 못 막지 않을까요? 이거 맹독충이 다 소모가 됐거든요. 맹독충이 없어요. 아 7개 나오고 있긴 한데. 아 7개 나오기는 있네요. 아 밑에 있었군요. 아 그래도 지금 미탈리스크 나와서 아 인구수 잘 따라왔고 잘 따라왔어요. 이거 맹독충 이제 변신하는 거 봤거든요. 하려면은 네, 지금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냥 자리만 잡고 자리 잡고 있는 거 나쁘지 않아요. 점막 제거해 주면서 변현우 선수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3-4업 타임을 기대할 수 없거든요. 변현우 선수는 근데 세 번째 멀티 세 번째 공격력을 찍지 않았기 아, 때문에 네 아직도 까먹고 있어요. 여기서 이득을 보거나 아예 끝내야 됩니다. 아니면은 이제 스칼렛 선수가 이제 뮤탈리스가 쌓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도권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거든요. 아 이거 막히는 모습인가요? 예. 아 살려줘야 되는데 의료선 살려야 됩니다. 의료선. 아 역시 대각선이 살짝 테란한테 불리하죠.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공격 거리가 길기 때문에 스칼렛 선수는 이렇게 이거 약간 무리해서 그랬는데 이거 굉장히 유리하죠 스칼렛? 이렇게 되면은 네, 이제 스칼렛 선수는 모르겠지만 아 그리고 변현우 선수가 진짜 큰 실수를 한 게 지금 공삼업이라도 아 이 타이밍에 맞춰서 완료가 됐다면 그렇죠 기회가 이게... 있었을 텐데 지금 이거 기회 없거든요 이제? 원래 뮤링링 상대로는 3-3업 때 약간 앞서는 그 타이밍으로 약간 경기를 끝내는 경기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3-3업이 없어요. 아 이제 눈치채고 찍어주는 모습이고요. 이제 이거 지금 차렸는데 근데 지금 의료선도 많이 끊긴 상황이라 지금 경력에 체력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아 이거 이렇게 가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지금 의료선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병력도 많이 다쳐있어요. 네. 아 이거 덮치죠? 스칼렛 선수 써먹히면... 정확한 판단? 아 근데 아 이거 오! 뮤탈리스카! 오! 뮤탈! 오! 오! 아니 이거 아 이거 왜 아 이거 조금 아니 덮치는 판단 자체는 좋았는데 없어요 진짜 이 정도면 덮치는 판단 자체는 좋았는데 아 이거 아 지금 이게 저글링만 잃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뮤탈리스카가 너무 많이 피해를 봤습니다. 아니 뮤탈리스 좀 퍼트려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해방선이 두 개 있는 거 봤거든요. 봤거든요? 해방선 봤는데 오 맹독! 점막 밖에서 무리하게 아 이거 참 이거 스칼렛 선수가 이거 아 쥐지 기적의 거의 댓글에 조작 의심 받은 경기였어. 아 지금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아까 저희가 힌트를 드렸다시피 이신영 선수고요. 아 진행이 좀 빠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늦어서 좀 당황했어요. 네 일단 지금 보이시는 진영은 지금 5연승을 기록 중인 빨간색 테란의 무소속 변현우 선수. 지금 1250달러죠? 아 거의 한 135만원? 130만원 정도 되겠네요. 지금 보시는 진영 이신영 선수 변현우 선수의 우상이죠. 이 저희끼리는 장난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 지금 변현우 선수가 더 잘하는데 왜 이신영 선수가 우상이죠? 아 그죠. 예. 근데 심지어 이신영 선수도 그런 식으로 저희한테 농담을 한게 방금도 그 로비에서 아니 내가 지는데 왜 모르겠네요. 저 두 선수의 관계는 원래 이게 또 이제 팬심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한창 잘할 때부터 이제 꾸준한 팬심으로 봐왔을 그렇죠. 수도 있으니까 일단 변현우 선수는 두 번째 정제소 가스를 빠르게 올려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이신영 선수는 그냥 성가스 이후에 아무래도 사신 군수 공장을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렇죠. 빌드가 똑같다 싶더니 지금 가스 한 개 더 정제소 한 개 더 지어줬죠. 일단 변현우 선수의 테란 대 테란전을 제가 올림올리그를 그 스태프로 같이 일하기 때문에 많이 보기 봅니다. 근데 항상 테란 대 테란전에 주도권을 뭐 어떤 식으로든 가져가서 그거를 끝까지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플레이를 많이 펼치더라고요. 그렇죠. 아까 그 김기현 선수랑 경기했을 때도 굉장히 공격적이었었어요. 그리고 네. 공격적인 면으로 이제 승리를 따냈고 이건 가스 조절해 주고 있죠, 변현우 선수? 네, 이건 아까 김기현 선수와 할 때 빌드와 거의 흡사한 그러니까 두 개의 사신과 염차로 압박하면서 빠르게 사령부를 가져가는 모습이고요. 이신영 선수는 김기현 선수와 똑같이 성가스 사신 이후에 사령부 이후 군수공장. 그래서 아마 변현우 선수가 컨트롤이 좋다면 충분히 또 아까처럼 압박할 수 있겠죠? 네. 아 서로 정찰 안 하고 그냥 자기 할 것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변현우 선수 지금 정찰을 가고 있긴 한데 아까와 같은 컨트롤이 나올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아 역시 또 SCB 한 마리 찍히고 아 잡히고 시작하나요? 아 역시 아 역시 하지만 역시 먼저 때리면 네 그렇죠. 아까 김기현 선수는 건설로 벌써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자신의 사신이 맞고 시작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죠. 일단 똑같습니다. 이신영 선수는 김기현 선수와 플레이가 똑같고요. 이제 변현 선수는 아까와 아까의 빌드랑 똑같네요. 어? 뭐가 잡혔는데? 어 사신이 잡혔네요. 아 제가 빌드를 찝어준다고 못 봤는데 사신이 잡혔습니다. 이거 사신이라 넘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화염기가 딱 나오는 시점이라 아 이거 둘 다 잡혀요. 둘 다 잡혀요. 아 이거 좀 아쉬운데요. 예, 이거 예, 당연히 화염차가 있을 텐데 예, 왜 들어갔죠 또? 잘려주면 페이스가 이신영 선수 쪽으로 넘어왔죠. 저희가 잘 모르는 조금 부유한 빌드가 있나 보네요. 염차를 찍지 않고 뭐 빠르게 뭐 사이클론을 간다던가 아니면은 뭐 군수 공작 유닛을 생략한 그런 왜 그런 빌드를 노린 건가. 네. 저희 입장에서는 모든 그 거의 모든 태태전이 염차 아니면 땅금의 지뢰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의아합니다. 이게 변현 선수가 이득을 봤는데 계속 들어가서 사신을 잃어주기 때문에 의아한데 아무래도 변현 선수가 저희보다 테란의 지식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뭔가 있겠죠. 예, 지금 빌드를 아 지옥불 염차죠. 어 이거 잘하면 피해 받겠는데요 변현 선수. 네 컨트롤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블리자드의 그 해병의 체력 45 이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5가 남아요 화염차랑 상대할 때. 아 공격력이 10이기 때문에 4개 쏘면은 14인데요? 공장갑 상대? 왜 남죠? 아 그냥 스플래시에 따른 그 데미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정면으로 반박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니 저도 10인 줄 알고 눌러봤는데 경제강이 네, 제가 항상 그렇게 생각한 게 왜냐면은 저희가 추적자로 저희가 종족이 프로토스기 때문에 추적자로 마린을 상대하지 않습니까? 네. 아 그럼 그때 5가 남죠. 그때 항상 5가 남기 때문에 정말 짜증났거든요. 그렇죠. 일단 해방선이 가는 모습이고요. 일단 네. 반면에 이신영 선수는 그 우주공항을 가져가지 않고 그냥 지상에 힘쓰는 모습이고요. 아, 해방선 탄 여자가 이렇게 생겼었네요. 저 이 얼굴 처음 봤어요. 아 저는 이제 인터페이스를 맞게 바꿨기 때문에 아 보이지 않네요. 아 지금 이 타이밍이 굉장히 매섭거든요. 네. 일단 해방선 자체는 일단 건설로버스 빼줌으로써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마침 사이클론이 나오고 있는데 아 어디 가죠? 막아야죠. 어 이신영 선수 반응이 네. 너무 느린데요. 일단 네 마리 어 다섯 마리 어 사이클론이 가동만 빨랐다면 이 정도로 피해 안 볼 수 있었거든요. 일단 변현우 선수가 먼저 공격을 들어가서 네 목표물 고정으로 잡아주고 있고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방선은 언젠가 아, 막히고 이병력이 엄청 아 이거 지옥불 염차 어 스캔을 왜 뿌렸죠? 아 이거 근데 아, 지옥불인데 위에. 그 병력과 교전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건설 로봇을 피해를 줬어야 하는데 조금 더 붙었어요. CB를 끌고 와야죠. 조금 더 붙어야죠. 네, 좋아요 좋아요. 아 역시 이신영 선수 아 조금 더 붙어서 때렸더라면 충분히 그 탱크의 공격을 피하고 SCB를 더 잡아줬을 수 있었을 텐데 네 글쎄요 이게 그래도 충분한 이득을 거뒀죠? 그렇죠. 이 정도도 뭐 나쁘지 않아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경기를 끝낼 수도 있었을 병력이었는데 일단 변현우 선수의 차분한 그 수리 신공과 그 이신영 선수가 그냥 일꾼만 잡아주는 모습으로 그렇죠. 경기가 끝나진 않았고요. 그래도 이신영 선수가 많이 유리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이게 지금 화염차 위주로 지금 지상을 뭔가 이제 장악하면서 황금 멀티 그냥 바로 대놓고 가져가고 있어요. 이거 한 번 더 들어가나요, 설마? 아, 이거 보급권을 끊어줄 수 있죠. 굉장히 좋은 판단. 네. 일단 변현우 선수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신영 선수가 빠르게 군수 공장을 추가해서 지상 공격 지상군 위주로 병력을 생산하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이미 메카닉인 거는 네, 알고 있을 거예요. 네, 네, 지금 계속 앞에 신경 쓰고 있죠. 이게 어쩔 수가 없거든요. 일단은 네, 정면에 위주로 네, 힘을 쓰고 어차피 이제 의료선은 나와봤자 많이 나오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면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변현우 선수. 이게 사이클론 화염차가 이게 SK에서 제일 먼저 발견됐다기보다는 그 공식전에서 제일 먼저 쓰였던 조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해도가 다른 선수들보다 높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다 나왔죠. 뭐 저그전에서도 나오고 토스전에도 나오고 이 선수 무슨 사이클론에서 스폰서 받나요? 네, 승리도 모든 종족전에 다 쓰는데요.
예. 먼저 이걸 사용도 했고 게다가 애용했어요. 많이 썼거든요. 아 이거 방금 또 변호사 너무 오버했어요. 이거 예, 공성 전차를 같이 간 것도 아니라서 너무 좀 무리한 감이 있어요. 지금 게다가 지옥불 염차기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이거 이게 팬심인지 아니면은 정말 그 이신영 선수가 잘했을 때 계속 변현우 선수가 연습했을 때 이신영 선수가 이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변현우 선수가 계속 이게 실수가 벌어지고 이게 주도권도 뺏기고 뭐 이때 오늘 경기한 경기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경기력과 가장 안 좋은 출발이죠? 아 떨릴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이거? 네. 떨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까까지는 그나마 따라갈 수 있었는데 방금 이 부분에서 말인 그 모든 해병을 잃은 판단은 글쎄요 그렇게 화염차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싸웠어야 됐나요? 그렇죠. 이제 아직도 압박 받고 있고요. 지금 아, 말이 그냥 예, 꾸준히 피해주고 있는데. 네 이제 그 기술실이 맞아요. 달려서 불곰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격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이런 해병만 있는 병력으로는 화염차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 이제 공성전차까지 판매되거든요. 아, 인구수가 보통 아 이게 공성전차가 한두 개가 아니고 지금 4개였어요 제 시야에 보인 게 4개였는데 일단 변현우 선수는 조금 더 침착하게 해야 됩니다. 일단 막아 일단 이신영 선수가 좀 급해 보이는 건지 아니면은 오늘 테마 자체를 공격적으로 잡은 건지 몰라도 계속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막아줌과 동시에 의료선 한 마리로 뭐 일꾼을 잡아주는 그런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글쎄요 일단 어? 지금 뭐죠? 지금 못 잡았는데 일꾼이 22마리가 잡혔어요. 아 지금 아 또 떨어졌네요. 아 이걸 놓쳤습니다 제가. 네, 기갑병이 떨어졌고 와 20 아 잠시 아니 계속 벌어지는데요 이거? 아 이거 차이가 계속 벌어집니다. 아, 와 어떻게 이걸 놓쳤죠? 본진에만 22개의 건설로봇이 있었다는 건가요 그럼? 그렇네요. 네 본진에 너무 많은 건설로봇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보통 많이 잘 배분해 놓거든요. 아, 이 선수 양대 백수거든요. 아, 변현우 선수 좀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건설로봇이 본진에만 22개면 보통 22개면은 네, 그냥 생각해 보면은 가스 3마리 3마리 있는 거까지 다 잡혔다고 치면은 16마리래. 아, 게다가 그 광물이 없어지거든요. 4개 빼고 아, 그렇죠. 그거 빼면은 네, 뺐어야 되는데. 8기가 최적한데 22기가 예, 붙어 있었으면 가스 빼고도 예, 엄청나게 많은 건설로봇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채팅방 반응이 공과사는 구별하셨. 아 이게 진짜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걸 수도 있고 예, 일단 건설로봇이 예, 글쎄요 너무 많았어요. 일단은 오늘 펼쳤던 변현우 선수의 경기력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실수와 네, 실수가.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네요. 네, 실수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아 지금 반면에 지금 이신영 선수는 아 멀티가 너무 많아요. 거의 맵팩이죠 지금. 이거 감지탑이 두 개 있기 때문에 지금 무료선 네, 공격이 당할 수는 없죠. 부의 상징이거든요 감지탑이. 아 인구수 200 건데. 이거 네. 메카닉인데 바이오닉보다 200이 먼저 찼어요. 많이 불리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메카닉이. 이거는 오늘 있었던 경기 중에 가장 그 차이가 심한 경기죠. 아 그렇죠. 아까 그리고 근데 스칼렛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불리했지만 예, 순식간에 그 역전할 수 있는 유닛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테테션은 네. 다릅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오기가 극히 드물고 일단 변현우 선수의 판단 자체는 좋습니다. 지금 에이, 나쁘진 않아요. 지금 병력 대 병력의 싸움에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병력을 잘 돌려주는 모습이고요. 근데 이게 감지탑이 아, 두 개가 딱 서여져 있기 때문에 움직임에서도 이제 뒤처지지 않을 거거든요. 오 지금 폭탄 드랍 하지만 감지탑이 있기 때문에 다 알 수 있거든요. 이거 굳이 글쎄요 이거 일단 시간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네. 아 이거 굉장히 좋네요. 하지만 이신영 선수 이렇게 병력이 돌아오는 걸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이신영 선수가 안 막아요? 이거 네, 그... 나오는 병력으로 막겠다는 오 LCB 다 뺐죠. 일단 건설로봇 다 뺐고요. 하지만 탱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아, 저지 라인이 없거든요. 이신영 선수가 맘먹고 본진 드랍 가면 아 변현우 선수도 움직임 굉장히 오 좋고. 지금 본진 장악했어요. 아 근데 기갑병 아 기갑병 두 마리가 아, 이게 기갑병이... 뭐죠? 기갑병이 아 역시 기갑병 세네요. 아니 기갑병 두 마리가 아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네, 커맨드 아, 지금 사령부보단 오오 지금 아 한번 빼죠. 한번 빼고 생각보다 빼고 선수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지금 빼야 됩니다. 지금 빼. 뽀. 아, 지금 빼! 메카닉이. 빼. 아, 왜 빼? 아, 뭐 어쨌든 메카닉. 아, 또 나온 줄 알았어. 아, 메카닉이 지금 군수공장을 장악당했기 때문에 지금 자원은 많은데 일부 다 취소했죠? 지금 아, 이거 졌는데요? 졌는데요? 뭐죠? 아니, 아니 변현우 선수는 확실히 할 수 있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아니 변현우 선수의 판단은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이재현 선수 굉장히 아쉬운 게 지금 네 번째 물께서 뭔가 빨리 지금 생산 시설 건설해 줘야 되거든요. 이거 여러 예, 지금 남아 있는 걸로는 아, 이거 정리는 가능하겠는데 늦어요. 이거 다 깨지고 난 뒤에 못 합니다. 빨리 지어 놔야 돼요, 미리. 아, 여러분들 저희의 그 잠깐 의아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없나? 아, 병영이 아 있는데? 아, 병영이 있는데 왜 안 짓죠? 군수 공장을 좀 미리 지어놔야 되는데 아직도 짓지 않고 있어요. 아니 이게 뭐죠? 아, 진영 선수. 아니, 너무 뻘쭘하네 이거. 아니 네. 아, 정신을 지금 못 차리고 있습니다. 아, 이제 짓고 있는데 거의 아, 저희가 저희 해설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확실히 네, 너무, 지금 변현우 선수가 너무 늦어요 지금. 변현우 선수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플레이를 했고 그 아, 서보고는 아, 이진영 선수는 최선의 플레이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네. 일단 공격을 가기로 했으면 빨리 갔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그렇죠. 여기 집중하는 모습도 안 보였어요. 근데 자원줄은 끊어놓은 거는 이신영 선수가 아마 예, 이제 조금 하지만 이게 싶을 정도인데 저희가 아, 흔히 말하는 테란 사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에서 있거든요. 꿀광 일단 꿀광이 남아있거든요. 아 이거 이러면은 작년에 그... 이신영 선수는 지금 아 이게 뭐죠? 아 이거 궤도 활용도 아, 굉장히 중요해요. 궤도가 없어요. 아 하나 있나요? 예, 메카닉이기 때문에 이거 스캐너 탐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이게 지금 군수공장이 좀 더 빨랐더라면 아니 이진호 선수가 굉장히 안 좋은 플레이였는 게 이진호 선수의 판단 자체는 그렇게 수긍이 갑니다. 왜냐면 거기서 그냥 뺐다가 그렇죠, 그렇죠. 계속 시간이 아, 끌리니까 뺐다가, 예, 시간 끌리는 거는 근데 이제 근데 공격 보낸 이 병력을 신경을 안 썼어요. 예, 좀 많이 잃었죠? 그 제대로 신경만 써줬더라면 네 기갑병이 여기 뒤에 있었고 탱크만 여기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탱크가 앞에 불곰에서 다 끊겼죠. 아 지금 그리고 네 번째 멀티 지금 바이오닉 병력 왔죠? 아 이거는 이거는 이 신영 선수가 계속 하고 아, 있는데 아 행성 요새기 때문에 아. 버틸 수 있어요. 지금 버틸 수는 있는데 아 이게 뭐죠? 이거 이 신영 선수 아 이렇게까지 될 경기가 아니었거든요. 아니 어, 오늘 변현우를 상대하는 뭐 주술을 거나요? 이 정도 이 정도면은 네. 거의 예 아니 이길 수가 없는 경기를 또 이렇게 따라갑니다. 아니 이게 그러니까 변현우 선수와의 경 그 남경호 선수도 그렇고 스칼렛 선수도 그렇고 네. 아니 아, 굉장히 중요한 게 보급고가 다 부서졌어요 이신영 선수. 아니 그나마 예, 보급고라도 살아 있으면 아 이거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근데 바이킹이 와 이거 이거 아 판단 역시 바이킹 아 역시 변현우 선수는 게임을 읽고 판단이, 있네요. 판단이 좋네요. 지금 예. 이신영 선수 병력 구성이 공중을 아예 잡을 수가 없죠? 아 이제 해방선도 찍습니다. 아 변현우 선수 영리하네요. 아 지금 최상의 판단만 해서 최상의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 이거 탱크도 없고 이 탱크의 움직임이 이신영 선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거든요. 네. 아. 이거? GG 나옵니다. 아 GG죠 이 정도면은 이제 탱크 한 마리밖에 없어요. 아 GG 아 너무 아쉽네요 근데 이신영 선수 테란과 프로토스 이런 곳 아 네 아 일단 저번 아 전 경기에 그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 다시 정신 차리고 해설을 해봅시다. 네 많이 아쉽네요. 네 지금 보이시는 진영은 아니죠? 뭐죠? 어? 아 예? 뭐요? 지금 이거 랠리 포인트가 좀 멀리 찍혀 있는데 아 그냥 예 장난 같아요. 아 그럼 장난으로 옵저버한테 장난 건가요? 예 이거는 보여주기식. 네 일단 지금 보이시는 진영은 파란색 테란의 무소속 변현우 선수이고요. 현재 첫 경기부터 지금 경기까지 모두 이겨서 6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전자 4시 지역의 조지현 선수입니다. 네, 네, 이렇게 보통 관문 짓고 네. 서칭하는 게 보통이죠. 네, 아까는 남경우 선수가 수정탑 짓고 바로 정찰을 갔었는데 일단 변현우 선수는 네 변현우 선수 일단 선 정제소 선가스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111 빌드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리고 조지현 선수는 관문 정찰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정찰할 수 있고요. 일단 두 선수 모두 다 알고 시작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 타이밍에 정찰 프로브가 도착하면은 보통 무조건 그냥 정석 빌드라고 알고 있거든요. 테란 선수들도. 그렇죠. 네. 정찰이 안 오면 오히려 의심하고 네, 네,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경찰이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제 전진 건물을도 배제할 수 있고. 오, 이거 설마 한번 아, 아니죠. 한번 또 뭉치게 할 수 있죠. 이만큼 불켜서. 아, 조지현 선수 좀 소극적인 움직임 별로 좋지 않고요. 네, 조지현 선수는 안 들어가요. 일단 일꾼 살리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일단 빼두는 조지현 선수. 네, 조지현 선수 그냥 무난하게 관문 이후 두 번째 연결체 그리고 인공제어서 융화소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사신 심시팀 따로 해주진 않네요. 네. 그리고 사신 이후에 사령부 그리고 군수공장 그리고 반응로 111 빌더죠. 네, 아까 설명해주셨다시피 원원원. 네. 그리고 두 번째 가스까지. 네, 가스까지 지어주면 확실하죠. 네, 두 번째 가스가 빨리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냥 무난한 지뢰드랍보다는 지뢰드랍도 하면서 은폐벤쉬 혹은 해방선까지 황자가 충전 나오자마자 사용해주면서 타신이 정찰 못하게 나쁘지 않았고요. 일단 뭐 모선액을 먼저 뽑은 걸 알기 때문에 변현우 선수도 여기서는 모선액을 통한 찌르기도 조심해야 되고요. 반면에 변현우 선수도 그 모선액에 가스를 썼기 때문에 그렇죠. 먼저 나오면 이제 딴 게 느리죠. 살짝 느리다는 이야기고 알고 있겠죠. 네, 알고 있겠죠. 거는. 일단 이 찌르기를 막아야 됩니다. 네. 변현우 선수 알고 있기 때문에 마린을 꾸준히 찍어주고 있고요. 일단 이거 근데 지뢰 안 나오면 살짝 위험할 수도 있어요. 지금 네. 사도랑 같이 들어가거든요. 네, 이게 좀 힘듭니다. 이게 좀 사신 했는데 사신이 빨리 잡히고 마리는 안 찍고 반응으로 빨리 가져가주면 네. 그런 식으로 이거 컨트롤? 아, 컨트롤 좋죠. 조준 선수 일단 네. 아, 조준 선수 컨트롤 굉장히 좋습니다. 사도 살려주면 무조건 좋은데 살려줘야죠. 사신 살려야죠. 사신 네. 일단 취소하고 사도. 살려야죠. 아, 이거 참 아 이거 사도 조금 살아만 있었어도 네, 지금도 아쉽네요. 충분히 괜찮은데 방금 온 사도와 같이 싸웠다면 실드 차거든요. 여기서 무리하다가 모선액이 잡히면은 안 되죠. 방금 지뢰에 사도까지 잃을 뻔했는데 잘 빼줬고요. 이거 빼줘야죠. 글쎄요, 지금 건설로벌스를 두 개 잡고 모선액을 뺐는데 살았어요. 아직 살았어요. 지금 지뢰 드랍을 가면은 당장 모선액에 그 에너지가 없거든요. 광자 같은 경우는. 그렇죠. 지금 정확한 지적이신데 지금 광자 못 씁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원래는 조금만 하고 뺐어야 됐는데 이게 너무 무리를 한 경향이 있어요. 이게 경력 있나요? 사도 말고 없어요. 나가 있는 사도 말고. 아, 이거 지금 만화 없죠? 없죠. 이거 이거 참 너무 무리했어요. 이게 네. 이게 원래 리콜까지 쓰면 안 됐었는데 이거 참 이거 초반에 너무 게임이 터지는 느낌인데요. 네, 지금 이거 엄청난 피해죠. 이거 컨트롤 좋아요. 이거 건설놈을 두 마리 잡자고 이거 게임 이거 터졌죠. 네, 리콜을 쓰면 안 되거든요. 이거 모선에 왜냐면은 여기서 이미 광자가 충전으로 사신을 잡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얼마 없었어요. 이제 펴졌어요. 와, 이러면 조지현 선수 입장에서는 거의 그 전멸 추적자 올인으로 가닥을 잡아야 되는데. 근데 이미 너무 기울었어요. 사정이 무려 14개가 잡혔습니다. 게다가 지금 지뢰 살아있거든요. 지뢰 살아있어요. 이거 설마 추적자 있어요? 16마리죠 총. 그리고 해방선까지 뽑았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가스를 빨리 올려줬기 때문에 해방선까지 충분히 찍히고요. 절망이에요 지금. 이거 게다가 의료선도 살아있고요. 이제 개인 방송이면 다이나믹 듀오의 절망하지 맙시자를 틀고 싶은데 나가야죠 뭐. 이거 참 저희 연습 경기면은 보통 이 정도면 그 전에 나갔습니다. 그 전에 조지현 선수도 이게 레더면은 이미 나갔죠. 네. 근데 대회이기 때문에 뭔가 지금 해보고는 지금 저희가 냉정하게 그 조지현 선수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보면은 여기서 깔끔하게 일단 해방선은 전멸로 끊어냅니다. 그리고 추적자는 딱 한 마리만 끊겨야 되죠. 본가기로 그렇지. 네. 너무 개인적인 해설인가? 이어서 여기서 그리고 변현우 선수의 탱크를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탱크를 전멸 추적자로 추적자를 한 기만 이뤄내는 선에서 잡아야 됩니다. 근데 기회 있나요? 그거밖에 없죠. 여기서 운영은 의미가 없는 게 너무 불리한데요. 이거는 일단 어떻게든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보면 여기서 어떻게든 전멸로 올라가서 마린을 끊어줍니다. 마린을 끊어주고 탱크가 올라올 때 탱크도
확 잡아야 됩니다. 원희삭 선수의 전멸 컨트롤처럼. 일단 변현우 선수의 여기 땅거미 질의 위치는 항상 뭔가를 잡아내네요. 아, 일단 간축선 한 마리 잡혔고요. 간축 또 와야 되죠. 여기서 일단 잘해야 되는데 일단 이미 변현우 선수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같은 프로 게이머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죠. 이제 공격만 올 거 마음에는 이긴다. 너무 많은 피해를 줬기 때문에. 아씨. 아 이거 저 이러면 안 돼요. 안 돼. 아 너무 많이 잃었습니다. 너무 아 변현우 선수 이거 경기력 오늘 했던 경기력 중에 가장 깔끔한데요. 네. 일단 이미 터렛도 있기 때문에 조지현 선수가 이게 전멸 추적자 올인인 척하면서 다크로 어떻게든 피해를 주고 운영을 가려고 하는 속셈 같은데 이게 터렛이 일단 앞마당에 있어서. 네 그래도 바이킹을 끊어줬기 때문에 그 분광기는 살아 있거든요. 잘 컨트롤만 잘 해준다면 한 번 정도 기회를 노려볼 만한데 이신영 선수 아 변현우 선수가 지금 포탑 지어놨죠. 예. 앞마당에 아, 있습니다. 이런 플레이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아 이거 잡히면 안 되거든요. 다크트롭 해야 되는데 아, 다크트롭 아, 아 이거 너무 크네요. 이게 오늘 경기 중에 가장 큰 실수인 것 같습니다. 아 예. 게다가 포탑 위치가 저쪽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암흑기사가 들어갔더라도 큰 피해는 주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 지금 이러면은 다시 공격 올 때 분광기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시간을 끌 수가 없거든요. 네. 아 굉장히 오오 어 이거는 아 이제 추적자가 숫자가 너무 하고 있는 채로 죽여도 지금 잡았어도 할 좋다고 말하기 어려웠을 상황이었는데 아 이제 그 위치죠. 이제 그 위치로 갈 겁니다 아마. 그 위치로 가서 일단 추적자의 여섯 마리로는 이게 전혀 전진을 끌 수가 없어요. 전진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압박을 느끼지를 않죠. 아 역시 변호사 다 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일단 이게 보통 테란 선수도 아니고 지금 GS를 우승한 지 며칠 안 된 변현우 선수거든요. 아까 남기욱 선수 때와 다르게 또 전투 자격제가 이미 완료돼 있거든요. 일단 공일업이랑 다 돼 있어요 지금. 네. 아 그래도 탱크 먼저 아 근데 이거를 못 잡죠. 마린 메딕 아 마린 불곰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최상의 판단이었어요. 공성 전체를 다 제거해 준 거 좋아요. 일단 광자 고충 전에 한 번은 쓸 수 있거든요. 아 근데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아 여기 있으면 바로 끊기죠. 게다가 때마침 방패까지 들었습니다. 아 이거 암흑기사가 나와서 때려보지만 아 마침 딱 있는 스캔 아 GG 그렇습니다. 예, 이제 경기 시작했으니까 시작했죠? 경기로 예, 넘어가시고 네 지금 아, 다시 한 번 이제 킬이 아 친하다고 너무 억말해주시면 또 상처받아요. 그것도 일리 있죠. 네. 뭐 안 그래도 그 양반들은 또 지금 또 오버워치 하고 있을 테니까. 아, 저 찍음으로 한번 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진영은 파란색 테란에 위치하고 있는 아 파란색 다스치에 위치하고 있는 테란 MVP 소속의 고병재 선수입니다. 네, 고병재 선수 그리고 11시 지역 지금 7연승이죠? 네, 변현우 선수입니다. 아 지금 뭐야? 있네요. 아, 이 선수가 아, 조모 선수인지 고모 선수인지 모르겠지만 아, 있습니다. 한 명 있어요. 원래 또 대회 지면은 바로 또 연습하기는 힘듭니다. 지금 시간 자체도 아, 11시고 아, 선수들의 이제 또 프라이머리 연중에서 네. 둘 중에 한 명. 네, 네 둘 중에 한 명. 총 쓰고 있습니다 지금. 대회 지자마자 바로 오버워치 하고 있죠. 네, 또 스트레스 있어요. 풀어야 되거든요. 네. 둘 중에 한 명이 어젠가 카카오톡으로 남겼지 않습니까? 아, 그 이제 알았다. 다섯 명에게 정치질을 당해서 아 근데 정치 당한 이유가 있거든요. 제가 예, 오버워치를 많이 하지만 예, 더 이상 말하는 거는 좀 신변 보호를 위해서 예, 더 이상 그만 예, 얘기 그만하고 예, 경기 내용으로 넘어가 보면 또 그 선수가 그렇게 바퀴를 잘 뽑잖아요. 아니 선수가 아, 지금 아까 이신영 선수 때와 빌드가 예, 갔죠? 일단 갔고 예. 일단 고병재 선수는 이신영 선수, 김기현 선수와의 빌드가 똑같이 그냥 그리고 선사신이 아니라 일단 마린을 뽑습니다. 예, 이건 좀 다르네요. 괜히 굉장히 클래식한 성가스 빠른 군수공장 빌드죠. 예. 지금 개인 연연자에서 개인 방송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 예 맞아요 지금 그렇죠. 아니 저희가 제가 지금 올리몰리그 의도한 거 아니지만 네 올리몰리그가 이제 트위치 코리아랑 파트너십이 돼서 제가 중간에 커뮤니케이션 쪽으로 이제 같이 일하고 있는데 네 올리
변현우 선수가 다 우승합니다. 나오면 웬만하면. 아니 이 선수가 잘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잘하는 선수가 이네. 네, 여기서도 또 보여주죠. 일단 이미 GSL도 정복했고 일단 샤우트크래프트도 이미 지금도 게다가 이게 우승자입니다. 이게 뭐 별 수 없어요. 저희가 어떤 사람들은 올리몰리가 뭐 GSL이나 샤우트크래프트보다 솔직히 뭐 멤버가 약하긴 약하지만은 이게 선수들이 약해서라기보다는 변현우 선수가 너무 강해서 계속 우승한 네, 겁니다. 잘해요. 네, 잘합니다. 일단 잘 막아냈고요. 아 심지어 저번 달은 변현우 선수가 1승 했나요? 1승도 못했거나 1승으로 그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스칼렛 선수가 잡았기 때문에. 네네네. 오 뭐 이렇게 의도한 건 아니에요 저희가. 아 여기 하나 질문 들어왔는데 극초반에 일꾼 랠리 바꾸는 거 의미 있어요라고 하시는데 일단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가장 가까운 미네랄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개. 네 여기 네 개가 있거든요. 여기 위주로 먼저 붙여주시면은 자원 채취율이 조금이나마 더 빨리 올라갑니다. 보통에 거기에서 실력이 많이 그렇죠. 달리죠. 그리고 이거 네 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두 개고요. 위 아래 손 들인 분들은 왼쪽. 괜히 이거 하다가 말리거든요. 그래서 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예. 줄 수가 있어요. 네. 일단 점수 마스터 이하 분들은 조금 그거 만지다가 괜히 또 다른 걸 신경 못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외국인 상대로 코칭을 많이 하는데 보면은. 그 변현우 선수의 이오르선 마린 컨트롤 아니면 뭐 이진영 선수의 사이클론 컨트롤 뭐 그런 거 위주로 많이 하는 거를 리플레이를 보여주면은 뭐가 문제냐고 하는데 조그만 걸 따라하다가 큰 거를 많이 놓쳐요. 그런 거 안 하더라도 큰 거 돈 안 남기고 서플라이 안 막히고 하면은 훨씬 더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예, 더 중요한 걸 놓치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예, 돈이 안 되면 예, 일단 큰 그림부터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양 선수 다 일단 화염차 사신으로 초반은 넘겼고요. 그 다음에 일단 변현우 선수는 은폐 벤시 네 가겠죠. 아무래도 지금 잠깐 가요. 수수 공장에도 기술실 달아주고 있어요. 역시 은폐 벤시 그리고 탱크로 막 알려주는 모습. 이거 딱 발견했죠? 빼야 될 것 같은데 안 빼나요? 안 빼고 물러나요? 아까 그 어느 선수였죠? 아 사이클론 나오고 있네요. 김기현 선수였죠? 아 네 빼네요. 네 아까는 좀 엇갈린 상황이었는데 네, 고병재 선수는 이게 후속으로 사이클론이 나오기 때문에 전혀 빼려고 하지 않았고요. 반면에 변현우 선수는 병력이 이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탱크를 뺄 수밖에 없었죠. 네. 그리고 아까 김기현 선수와의 경기와 똑같이 1탱크, 1전차, 4해병 공격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고병재 선수는 지금 완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거 병력이 많아요. 네. 근데 언더기를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가지 불안한 게 은폐벤시를 갖고 있거든요. 지금 약간 한 박자 느린 은폐벤시인데 지금 공항 연구소 자체도 없어요. 지금 우주공항도 느리고. 네, 근데 사이클론이 있기 때문에 그 경로만 잘 파악한다면 네. 쉽게 막을 수도 있고 진짜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일단 변현우 선수는 맵을 활용한 빠른 세 번째 멀티. 일단 탱크 여기 두 마리 자리 잡고 있으면은 좀 들어가기가 힘들거든요. 네. 일단 벤시는 발견됐나요? 아 이거 참. 아 일단은 스캔으로 통해서 예, 봤죠? 예, 봤어요? 예, 벤시인 거 알죠? 지금 은폐 있는 거 보고 지금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는데 근데 이게 아쉬운 게 은폐가 완료됐어요. 이게 아쉬운 게 그게 터렛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스캔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아 지금 없나요? 마나? 아 마나도 없고 아 마나 없어요. 일단 인체 공학수 아 이거는 아 공항 연구소를 안 짓는 거는 너무 큰 배짱이었어요. 좀 아 짓고 있었네요. 예 짓고 있었는데 이제 타이밍이 안 아, 맞았어요. 너무 많이 손해 보네요. 아 이거는 예 거의 오늘 날이네요 진짜. 원래 보통은 이렇게까지 안 가거든요. 그렇죠 이거. 네 이렇게까지 피해를 안 보는 편인데 이미 그니까 아 변현우 선수는 이미 볼장 아, 다 봤기 때문에 예 볼장 다 봤기 때문에 빼지 않은 거예요. 일단 스캔 한 번에 일꾼 네. 12마리 그리고 일꾼이 리페어한다고 수리한다고 돈도 못 했고요. 아 이거 여기서 또 잡히죠. 왜 여기는 안 지었나요? 당연히 은폐벤시 한 마리만 안 찍거든요. 은폐 업그레이드 하면은 고병재 선수가 더 잘할 텐데. 너무 말리네요. 아 이것도 게임이. 네 아까 변현우 선수도 이 정도로 불리했는데 역전했잖아요. 야 여기서 어떻게든 2등을 봐야 됩니다. 일단 네, 한번, 일단 네. 고병재 선수는 세 번째 멀티도 없고 일단 병력 위주로 뽑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2등을 봐야 되는데 일단 병력은 대기하고 있죠. 많아요. 아 잘 알고 있습니다. 변현우 선수 일단 막음 이기는 걸 알고 있거든요. 역시 세 번째 멀티도 이미 띄우네요. 그냥 예 너무 유리하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고병재 선수는 올인을 가나요? 맞겠다. 지금 이거 무리하면 안 되죠? 탱크 있거든요? 지금 무기고도 없어서 기갑병으로 변신도 못해요.
탱크 두 개요. 이거 들어가면 무조건. 아 이거 들어가면 안 될 텐데요. 죽습니다. 무조건 죽습니다 이건. 네 일단 무기고가 실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 이거 실수인 것 같은데요. 네 실수 같아요. 실수 같아요. 아까 베이지 때문에 타이밍을 맞추지 못한 것 같은데. 아 지금 빼죠. 무기고 지으면서 빼는 거 보니까 예, 실수가 네, 맞는 그렇죠. 것 같아요. 이거 보통 이런 식으로 플레이할 때는 기갑병 4마리 네 마리 혹은 8마리 드랍하면서 가는데 무교선이 4개예요. 이건 실수라고밖에 네, 그렇죠.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도 그 세 번째 사령부를 가져가지 않고 병력에 힘 쓰는 걸 보아서는 아 이게 맞네요. 이게 애초에 네. 지금 딱 찌르면서 피해 입히면서 세 번째 멀티를 가져가려는 네, 무조건 것 같았는데 그러려고 했는데 이제 살짝 꼬인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무조건 변현 선수 한번 나올 때 공격 간다는 마인드인 것 같네요. 이게 세 번째 사령부를 이렇게 느리게 가져갈 이유가 없거든요. 아 지금 변현 선수 이미 완료돼서 아 지금 안전한 곳에 지금 있긴 하지만 저는 채취는 안 돌리고 있지만 아마 급할 거예요. 야, 웬만한 리그보다 많이 보는데 스폰서 더 안 붙나라고 하시는데 스폰서가 더 들어오면 좋죠. 근데 이게 아무래도 블리자드에서 공식적으로 여는 대회이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주체는 다른 쪽에 있지만 공식 스폰서가 블리자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스폰서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스캔으로 세 번째 멀티를 확인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는 변환의 선수고 네. 제가 보기에 저거 세 번째 사령부는 믿긴 것 같습니다. 지금 공격 가려고 하는 움직임인데 아 이게 세 번째 사령부에 아, 걸렸어요. 아 지금 우리 손에 타 있는 거 다 네. 기갑병이거든요. 이게 딱 오! 가나요? 오! 이거 무리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 가도 되나요? 이거 가면 안 되는데? 아, 예, 무리예요. 아, 무리죠? 그쵸? 아 근데 어? 사령부 깨졌죠? 오 깨졌어! 네! 사령부 깨졌어요. 여기 계속 너무 반말이 나오는데 아 놀랍네요. 이게 깨졌어요. 오, 사이클론이 에이, 이건 좋죠? 의료선도 많이 잃지 않았고 이러면 따라갈 수 있어요. 왜냐면은 구경재 네. 선수가 계속 아니, 지상군에 힘줬기 때문에 이제 아 너무 유리하다 이거 막으면 이긴다라는 마인드로 하다가 오. 이거 네? 일단 빼야죠. 일단 빼야 됩니다. 일단 빼서 지금 고병재 선수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막으면은 아, 고병재 선수가 네, 괜찮기 근데, 때문에 아, 고병재 선수가 탱크가 없어요. 탱크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아 그리고 업이 일단 1,2업이 돼있으니까 일단 정면 싸움에서 잘 싸워야겠네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탱크가 한 마리 나왔고요. 일단 고병재 선수 알고 있기 때문에 탱크를 이제부터 뽑아주려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 그거 그냥 인구수도 이거 다 기갑병이거든요. 이거 솔직히 기갑병 인구수만 차지하는 그 바퀴급이거든요. 제대로 못 쓰면 일단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머리 위에 제대로 떨궈 됩니다. 일단 자리는 잘 잡고 있습니다. 오는 건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커맨드 센터를 깼기 때문에 한번 잘 싸우면 돼요. 잘 싸우면 일단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기갑병이 일단 기갑병 어디인지 모르죠. 일단 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갑니다 사령이, 오 이거 굉장히 좋아요 지금은. 오 좋게 들어갔어요. 들어가기는 아 근데 아 그래도 아, 1,2럽 바이오닉 네. 아 지금 탱크가 아, 한 개밖에 없어서 아 살짝 아쉽네요. 이 탱크가 두 개 정도만 있어도 됐어도 그렇죠. 예 네, 분명히 네,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컨트롤은 좋아요. 아 컨트롤 아, 좋은데 이제 아, 이제 반면에 이거는 고병재 선수는 후속 병력으로 계속 같이 막으려고 하고 있는데 변현우 선수는 후속 병력이 이만큼이나 있거든요. 이거 다 네. 보내면은 못 막 아 이거 아, 근데 이거 랠리 동맥경화죠. 동맥경화 네, 랠리 찍었는데 동맥경화 야, 괜찮아요. 근데 지금 여기 제 않아요? 네? 나쁘지 않아요. 갑자기 이재동 선수가 보고 싶은 아 사령부도 이거 새로 지었거든요. 변현우 선수 괜찮아요. 그렇죠. 아 여기서 조금만 네. 더 잘 막아냈다면 고병재 선수가 이길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네. 1,2럽에 좀 잘 네, 퍼트린 사령부도 아니고 네. 괜찮아요. 아 이러면 또 다시 주도권이 뺏겼죠. 주도권을 뺏겼습니다 변현우 선수한테. 물론 공성전차는 한 개밖에 없지만 아 병력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이게 게다가 세 번째 멀티가 되게 개방형이라 네 수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병재 선수도 지금 못 내려가고 있거든요. 네, 못 내려가는 거예요. 깨지거든요 내려가면. 물론 앞마당까지는 예 어찌저찌 뭐 막을 수는 있겠어요. 이거 굳이 근데... 들어가야 되나요? 예 위험해요. 살짝 위험해요. 뭐 어? 와 정말 세네요 1,2러. 아 근데 역시 너무 유리했어요. 너무 아 이게 정말 안 좋은 진영인데도 예 진영 같은 거 필요 없다. 아 이 타이밍 이거 잘 막았으면 고백재 선수한테 선이 돌아갔겠지만 아 이거는 이제 기울었죠. 그렇죠. 아 변현우 선수 입장에서는 들어갈 이유는 없었는데 이게 정확하게 게임을 읽고 이 정도 병력이면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판단하에 공격을 들어가서 많은 득점을 이뤄냈고요. 이 정도 차이면은 예 그렇죠. 또 와요 병력 또 와요. 이게 아, 다 아니에요. 아 이게 너무 많은데요 이거. 네. 계속 오죠 계속. 계속 이거 저걸린 건가요? 세 번째 멀티만 안 줘도 이제 무난히 이기거든요 이제. 아 이거 참 이게 생산력도 좋고요. 아 이 탱크도 늦게 모드해가지고 아 GG.